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봉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님 다 추석 잘 쉬셨죠? 다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 오늘은 제 난초 여행 제 39차 물주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쯤은 조금씩 꽃들 다 움직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긴 연휴 동안에 난초 방송도 제가 몇 편 찍어 드려야 되는데, 저도 뭐 이 추석 명절 치다 보니까 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제 촬영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주기 난초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귀성길에 많이 바쁘시겠죠. 지금 저희들이 한참 지금 꽃들을 맺어 나오고 발부도 맺어 나오는데, 꽃대가 나오고 이래도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셔야 됩니다. 너무 안 주고 말려버리면은 꽃이 작거나 아니면 다시 골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래가지고 밑으로 저면에 우리가 저면으로 지금은 저면으로 주시는 게 굉장히 제일 편할 거예요. 잎에다가 주면은 다시 잎속에 꽃이 나오다가도 꽃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를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뭐 그 아래쪽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요 꽃 두성이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이제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래쪽으로 물을 주면은 물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은 잎속에서 꽃이 나올 거고, 그 참 물 주는 게 굉장히 적당히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많이 헷갈려요. 어느 정도 조금 물을 많이 줘버리면 잎을 가버리고, 그 적당하게 준다는 게 그 중간쯤에 내가 또 준다는 거 주면은 또 잎속에서 꽃이 나와버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피하고 그러나가 원래 쳐다보면은 꽃만 딱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겨울에 물을 안 주고 이랬을 때 이제 꽃이 피는 게 이제 그런데, 요즘은 아직까지 날씨가 따뜻하고 여기저기서 꽃 소식이 들리니까 한 사람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다 애가 탈 거예요. 애가 타가지고 아 왜 안 크지 이래가지고 물 주고 이러는 거면 또 한 해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가지고 제가 또 오늘도 난초 여행하면서 물 주는 방법을 또 새로이 해보고 저희들도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발브들이 참 왕성하게 이제 지금 커가면서 조금씩 이래가지고 그 꽃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희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요쪽에 하얗게 발브가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꽃이 나올 증제인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여름에 나오기 때문에 새로 신화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푸른기가 남아있습니다. 요리 되면 아직까지 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여기에 보면 볼록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물을 주다가 보면은 요게 위에 발브가 하얀 기가 아니십니까? 마르면서 툭툭 이렇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발브가 커지면서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은 여기에 신화 뿌리도 내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점차 이제 그렇게 꽃눈을 형성을 합니다. 요 발브가 하얗게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변하면은 분명히 변하면서 찢어지면은 그게 꽃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 관리를 물을 아주 조금씩 주셔야 돼요. 많이 주면은 또다시 이제 이래가지고 신화를 가든가, 안 그러면 입속에서 나오면 꽃이 작아집니다. 여기도 저희들도 뭐 여기도 지금 올해 2차 신화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꽃이 한 12월 말경이나 아마 필 것 같습니다. 여기 부작에도 이런 식으로 꽃눈들이 다 맺어 나오고 있어요. 부작에도 여기 보이시죠? 꽃눈 보이시죠? 부작에도 이렇게 꽃눈이 나오는데, 부작에도 약간 물은 조금씩 주셔야 했습니까? 그죠? 기존 에너지가 나중에 발브가 너무 많이 쭈그러지면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컵, 종이컵 한 컵 정도는 주셔야 될 겁니다. 주셔야 돼서, 지금 뭐, 그렇게 너무 푹 많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주 말고 한 3, 4일에, 일주일에 한 번, 요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을 줄 때는
우리 부양 이제 중짜분에 있으면 이럴 때는 한 2컵 정도 주셔도 될 거고, 요 작은 토분에 있으면 요는 한 컵을 주셔야 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 컵은. 그렇게 한 컵을 주어가지고, 신나 꽃눈이 약간 나와도, 꽃눈 자리에만 물을 안 가고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물을 안 주면은 꽃은, 틀림없이 필 겁니다. 간혹 요거처럼 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요거는 꽃이 꽝이 되었습니다. 꽃이 나오지 꽃집에서 피었습니다. 꽃집이 피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또 빨리 한번더 자리를 잡아 가지고 꽃눈을 밀어낼 거예요. 그럼 나중에 벌브가 보기 싫겠죠, 그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꽃 나오죠? 요렇게 되면은 물 조절을 해 가지고 아주 조금씩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주면은 또 잎으로 가버립니다. 잎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처럼 잎으로 가버립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서 남쪽에 물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알바들이 이제 지금 큰 대주들이 이제 이렇게 꽃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부양에도 이게 꽃눈이 나와가지고 물 조절을 잘못 해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 아이들도 꽃눈이 안 나오다가 물 조절이 실패해가지고 꽃눈이 갔습니다. 다시 이제 꽃눈을 또 기대해야 되겠죠. 이런 아이들은 꽃눈이 정상적으로 잘 올라온다. 이런 아이들은 끝이 뾰족하면 꽃이 없습니다. 자, 안으로 저 물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을 주게 하는 방법은 지금은 최대한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한개한개 당구질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당구질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게 약간 파래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여기에 꽃눈이 밀어 나옵니다. 이때도 물을 약간 조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지. 너무 말려버리면은, 나중에 꽃이 나와도 또 찌그러져 버립니다. 너무 찌그러져 버리고, 너무 많이 주셔도 안 있습니까? 꽃이 안에서 사가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입쪽에는 꽃눈 나오는 그쪽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주고 아래쪽으로만 물을 주셔도 될 거예요. 주셔도 되고. 자, 지금 물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물을 주는 게 다르게 어떻게 주는 게 아니고, 여기도 요 아이들이 꽃눈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옆에 보면은 둥글게 되어가 있죠. 여기에 꽃눈이 물을 주게 되게끔 형성이 되어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적게 이렇게 줍니다. 적게 주기 때문에 물을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주나 하면 호수 있죠. 여기 보이시죠? 호수 이렇게 쫄쫄쫄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수태만 약간 젖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줍니다. 잘 보이시죠? 수태만 젖을 수 있게끔 여기에 보시면은 물 흐르는 거 보이시죠? 수태만 젖을 요거는 한 컵이나 한컵반 정도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도 요 보이죠? 이렇게 주가 수분을 거기 조금씩 보충을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저녁으로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 아이들도 이게 신화가 또 옆에서 다른 아이들은 신화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화분 테두리를 했던 이유가 화분 테두리 높이만 물을 만큼만 물을 채워주면은 수태가 내려가면서 다 채웁니다. 채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요 화분 테두리를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 이렇게 항상 저희들은 이제 요 시기 되는 것 때문에 항상 물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줍니다. 주기 때문에 발브가 고는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진행대가 커가면서 꽃눈이 밀어내기 때문에 꽃이 굉장히 건강한 꽃들이 오는 거예요. 올해는 완전히 꽃잔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주는 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난초를 기르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 해가지고 왜 저희들은 이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꽃이 이제 저희들은 왜 입속에서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 철이 이르다는 거예요. 올해는 조금 이상 기후가 돼가지고 입속에서 꽃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도
간수를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입속에서 꽃이 나와가지고 올해는 꽃이 그렇게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듯한 화형은 그렇게 입속에서 나오면 기대하기가 힘들거든.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거의 꽃들 밀고 나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부양에도 이렇게 신화가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화가 자라면은 이런 아이들은 잎이 다 폐질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건조하게 기르는 게 좋습니다. 건조하게 길러가지고 뿌리가 내려야 걔네들이 어느 정도 아니겠습니까? 영양을 섭취를 해가면서 발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방석 발브가 그냥 엄마 영양만 받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엄마 것만 영양을 받아 먹으면은 얘네들이 발브가 그렇게 부양처럼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멋있죠, 발브. 여기는 신화가 막 쭉쭉 나면서도 신화가 나면서도 바로 꽃들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신화 자리에서도 급하니까 바로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도 꽃눈을 밀어냅니다. 지금쯤은 또 이게 맹길 분위기가 끝나고 이것도 꽃이네. 맹길 분위기가 끝나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데 아무쪼록 다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올해는 제가 유튜브 방송한 것처럼 해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건강한 꽃 꼬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제 난초 여행 29차 물주기 여기서 그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기승길에 다 안전하게 아니십니까? 본업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맹절 연휴 잘 끝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